저도 좀 시간이 쫓기다 보면 급하게 먹을 때가 많은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음식 먹다가 체해가지고 소화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음식을 먹었어야 돼. 저희가 소위 과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남 몰래 속이 불편해서 트름을 하잖아요. 근데 트름을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 소위 약간 뭔가 부패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상 발효가 된다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는 장내 미생물? 그럼 그거는 그냥 변을 잘 만들어주는 건가? 내가 배가 아픈 걸 좀 줄여주고 뭐 이제 건강한 변을 만드는 뭐 거기까지 작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장이 왜 중요할까라고 그러면은 똥 싸잖아요. 네. 맞아요,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입니다. 면역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췌장이라든지 간에서 보통 이제 쓸개즙이 나오죠.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이런 소화액들이 나와요. 근데 식이섬유의 경우 야채를 드셨을 때는 우리 몸에 이 야채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어떤 녀석이 소화를 시키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소화를 시켜요.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또 대사산물도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 중에 단쇠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방탄커피 그리고 책 중에 최강의 식사라는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거기 방탄커피에 MCT 오일이라 그래서 그 가공되지 않은 코코넛 오일이 나옵니다. 이 코코넛 오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단쇠지방산인데 이 단쇠지방산을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냠냠냠 먹고 만들어내요. 이 또 단쇠지방산도 얘기하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전반적으로 이로운 일들을 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렇게 뭐 4대 호르몬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도 뭐 책 중에 녹아있긴 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건강할 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그럼 이게 정신적인 거, 신체적 다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균이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세균이라고 하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척해야 되는 거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균이 없는 순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대요.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균들을 맞이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항체들이 또 생겨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의 비율수를 많이 높이는 게 노년기에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게임으로 비하면 치트키? 같은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자 본질이네요, 이 건강에.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다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실 수 있는 항상 기승전결이 항상 챕터의 마지막이 장내 미생물의 복원이에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의 복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도 장내 미생물 상태를 빨리 유익균들이 내 몸에 이로운 일을 하는 균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그 세기가 망가진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말한 첨가물, 대기 오염이나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항생제 이것 때문에 우리에 많이 이제 손상이 있고 다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음주도 하실 테고 뭐 흡연도 하실 테고 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실 테고 할 텐데 다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건강을 이제 찾으려고 할 때 해독 주스라든지 해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갈까요? 네. 해독 주스 관련된 건가요? 해독 주스 관련된 건데 저 에피소드예요. 보통 아침에 사과는 다들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아침에 사과는 독사과였어요. 아, 그래요? 좋다 그래서 공복에 사과를 하나를 먹었는데 사과를 먹으면은 장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열 몇 번씩 화장실을 가. 너무 활발해. 수분을 흡수도 못해. 근데 여기에 사과를 먹어서 더 활발하게 만들어줬어.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네. 시간은 맞춰야 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사과는, 그래서 지금도 사과를 잘 안 먹어요. 아, 그러면 그게 뭐, 먹자마자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뭐, 좀, 한동안 먹으면 좋아지려나? 이래서. 그럼요. 한동안 네. 먹어지면 좋아지려나 했는데, 네. 해독주스 말씀하신 것도 제가 왜 거기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냐면은, 네. 진짜 디톡이라 그래서 해독주스가 진짜 이게 많았던 적이 있어요. 당근, 사과, 그다음 네. 브로콜리 사가지고, 팔팔팔 끓인 물을 먹어라. 저 그거 먹고 완전 쏟아냈어요.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톡스가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몸에다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얘를 비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 내 몸속에는 버틸 수 있는 유익균의 비율수가 높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녀석들은 잡고 있고 네. 나쁜 녀석들은 빼줘야 되는 체내에 독소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네. 딕소스를 말씀을 주시니까 네. 지방세포에서 꽁꽁꽁꽁꽁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독소들을 빼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냥 해독주스를 먹고 장 상태가 활발해지니까 네. 그것도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내 유해균들을 빼내는 작업이다. 장내 유해균을 비율을 줄이는 거죠. 유해균이 또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항상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네. 있으면 악이 있는 이런 것처럼 네. 항상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유해균이라고 한 건데 얘들도 또 이 녀석들 나름대로의 관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율을 좀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유익균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해독작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장을 보면은 네. 얇은 점막들이 있어요. 얇은 점막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몸의 이로운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네. 방어의 최전선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 곳이 장입니다. 위와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고 일단 먼저 위산이 나쁜 녀석들을 한번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탈나가지고 하루 이틀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장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녀석들이 이 예를 들면 보통 항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외부의 독소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혈관 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1차 방어선이 장내 점막이에요. 여기에서 나쁜 녀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싸워주는 거죠. 방어해주는 거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면역세포들끼리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작가님께서 아침에 사과가 잘 안 맞으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다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 사과가 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자체가 사과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그렇죠. 아 이게 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딱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장에 대해서 국한을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야채는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맞아요. 텐데 네.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푸른 채소를 먹으면 변이 잘 안 뭉쳐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되려 이런 견과류들이나 가루 형태의 제품들을 좀 먹어요. 곡물 같은 경우도 귀리 같은 경우도 압착귀리를 불려서 먹는다든지 귀리를 갈아서 우에 타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푸르미 채소를 그냥 못 모르고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제는 얘를 잘 뭉쳐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랑 같이 먹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게 먹었는데 네. 화장실 갔는데 뭔가 불편해. 네. 그러면은 걔가 좋아지게끔 발효를 시켜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즙을 드시는데 네. 그 녹즙을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 번 더 발효시켜서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저희가 시중에 발효식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매실 네. 엑기스라든지 그리고 뭐 오미자 이런 엑기스 형태로 발효된 녀석들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효된 식품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앞서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한 다큐에서요 검사를 했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장내 생태계는 어떤지 검사를 해봤더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장내 생태계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의 종류가 500종류가 안 되더래요. 원래는 보통 얼마나 있는 건데요? 정말 최소 500종류인데 지금도 발견되고 있고 네. 수천 종의 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즉 장 내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장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균의 종류를 늘려주셔야 돼요. 네, 균의 종류를 늘려줘야 네. 그만큼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과 관련돼서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꼭꼭 씹어 먹는 게 뭐 우리 장내 미생물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저도 좀 시간이 쫓기다 보면 급하게 먹을 때가 네. 많은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음식 먹다가 체해가지고 소화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음식을 먹었어야 돼. 저희가 소위 과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나 모르겠네. 남 몰래 속이 불편해서 트름을 하잖아요. 근데 트름을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 소위 약간 뭔가 부패한 냄새가 네.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상 발효가 된다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서 꼭꼭 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덩어리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지방이 장관 내에서 산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화라고 얘기하죠. 네.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겨서 이럴 때에는 부패가 된 거라 장 속에 유해균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기 위해서. 예, 소화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죽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십이지장 밑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네. 큰 입자를 작은 물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20번은 정말 씹어주셔야 되고 식사 시간도 밀접하게 그래서 맞닿아 있어요. 최소 20분 이상은 식사를 하셔야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 저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씹는 활동을 요것도 최대한 이 질긴 것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도 꼭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이 안 되게 식사하실 때도 그 책 제가 뒤편에도 써놨지만 식사 순서를 그래서 가실 때 소화가 좀 편해지려면 꼭꼭 씹어서 드시기 편해지시려면 식이섬유 먼저 야채 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과식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부패해서 유해균이 늘어나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